사실 우리나라는 참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살고 있고요. 이번 올림픽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그 분야에서 우리가 메달도 따고 아시아에서 이큰 아시아에서 두 번째를 할수 있는 이런 참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긴 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반적으로 볼때 한국 사회는 정말 잘 살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가끔씩 우리 꼭 우리 북한 동포들이, 북한 동포는 아니죠. 북한 정권이 꼭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너희들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화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대치 상태이며 완전한 휴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어쩌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국민 전체가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런 놀라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언론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 우리들은 천안함 때도 그랬고 또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 또 그러려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됐으니까. 물론 이번과 같이 실제로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까지 폭격을 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이 어찌 될까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로 보아서 아마 이 선에서 또 마무리되고 또 정치적인 협상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쪽에 살면서 그냥 그러려니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남쪽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치열한 영적 대치 상태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애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개인적으로 늘 새로운 삶을, 멋진 삶을, 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비슷한 데서 넘어지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에이,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시도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꼭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한다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는 소리는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가 대치 상태에 있으며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있는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많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남쪽 사람들의 모습을 참 닮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편안합니다. 좋게 얘기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니라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치 상태와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도하고 마땅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둘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대비한 기도이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주기도문 전체가 그렇듯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뭔가 함정을 파놓으시고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 마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편협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고 주시더라도 왕창 주지 않으시고 조금만 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쓰기 아주 좋아하는 말들 중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쪽 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시험은 밖에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와서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계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할 때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너무 소극적입니다. 기도 자체가 도망다니는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자주 기도하십니까? 주기도문의 다른 내용들처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자주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 도망다니는 기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며,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해서 시험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발견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11절부터 15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아주 야고보 사도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 영어 성경엔 유혹이라고 번역됐습니다. temptation.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것에서도 유혹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단연코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시험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이 시험당하는 건 각각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어떤 조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 내부에 있는 욕심이 그곳에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밖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생겨났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바깥에 어떤 조건과 부딪히면서 욕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 시험에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은 보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디어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견디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동사와 4절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할 때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속에 시험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내하고 버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치 닭이 달걀을 품듯이, 마치 인큐베이팅 하듯,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일찍 태어나면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시험이 우리 속에 그런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버티고 싸우고 견디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품고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이렇게 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인내를, 여기 인내력이라고 번역됐지만 그냥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가 충분합니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숙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잉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5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결국 이 시험의 두 가지의 영원한 결과는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그 진실함이, 그 진정성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마지막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죽음을 낳게 된다고, 영혼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본문들 중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의 다이내믹스, 시험의 역학에 대해서 이 본문처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성경 전체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험의 속성과 시험의 성격과 시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그 밑에 있는 표로 요약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근데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것이 유혹으로 바뀝니다. 시험으로 바뀝니다. 시험. 근데 이 시험이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인내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쪽이죠. 인내의 반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여서 그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순환 되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잉태합니다. 마음속에 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죄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역학을 잘 이해하십시오. 시험이 어디서 시작돼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내놓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시험에 우리로 하여금 들게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귀 기울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후반절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앞에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쌓여져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우리의 욕심들을 자극하는 외부적 조건들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 조건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함께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겨났을 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 그러한 시험에, 그런 유혹에 들게 마시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로 하여금 이 temptation 속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는데, 특별히 최근에 번역되는 조금 더 약간 의역하는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와서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욕심과 함께 부딪혀서 늘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험거리가 쌓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 시험 속에 빠져들지 말게 하십시오, 그 시험에 굴복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루터라든가 캘빈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곤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죠. 이것이 바로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지만 그 시험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잉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막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새들이 우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노출된 시험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시험에 대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거리는 그 새들은 우리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런 시험에 빠져들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은 상수입니다. 늘 있는 것입니다. 고정변수란 말이죠. 이건 마치 수영하려면 물이 묻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영하는데 물을 안 먹고 수영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 시험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늘 거기에 있으니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잉태되어서 행동으로 죄가 드러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좀 시도하다가 넘어지고 뭔가 좀 선한 것을 하다가도 금방 곁길로 새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험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런 것을 본질적인 것을 알고 실제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자기 머리 위로 자주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있지만 자꾸 자기 머리 위에 올라와서 둥지를 틀려고 하는 특별한 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새가 자꾸 여러분들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합니까? 모든 새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로 얘기할 때 돈, 명예, 권력, 쾌락 뭐 이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략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돈과 관련된, 나의 명예, 나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거랑 관련된, 권력, 다른 사람을 좀 조종하고 싶은, 조종당하기 싫은 우리의 욕망과 관련된, 그리고 쾌락. 쾌락이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쾌락은 건강한 범위를 넘어선, 정상적인 것을 넘어선 즐거움들을 말합니다.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들이 자꾸 날아다녀요? 있나요? 형제들의 경우에 대부분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성적으로 이렇게 범람한 사회가 적지 않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성적으로 실족할 수 있는, 좋게 말해서 실족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실족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넘어가진 좀 않겠죠. 조건이 하나만 맞아도 잘 안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당신의 약한 점 세 가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나는 실족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한 놈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두 놈이 나타나기 전에, 조건이 세 개까지 완성되기 전에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유혹들을 피하지만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여보, 내가 성적으로 실족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소?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시오. 그래서 거침없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제 아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약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만지는 분이십니까? 돈을 많이 만지시는 분이라면 돈과 관련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누구는 쪽하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은 것만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 결국은 가시돋친 언어로 내뱉습니다. 죄를 잉태해서 내놓는 것이죠. 누구는 분노가 그렇게 자주 들어옵니다. 어떤 일만 보면 분노가 건드려집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가 언젠가는 터트려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합니다. 딴 사람이 칭찬해주면 천국에 거하는 것 같다가 누군가 조금만 비판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 새가 무엇인지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난 약해, 난 그 부분이 있어 약해요, 내 MBTI적으로도 난 그쪽이 약해. MBTI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한 면책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 기도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나는 하지 않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어린 형제들이 실족하게 하는, 합리화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생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말 이렇게 뭐 해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원래 그렇잖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자체가, 교회 자체가 사람들 실족해 하지 않는가?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한국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까지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답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도 권력에 의해 가지고 피해받고 마음 상하고 그랬던 사람들 교회 와보면 교회도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에서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낮춤을 받던 상황에서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만약 그런다면 사람들 마음에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도의 중요성이 더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잉태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결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성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매일같이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실패를 하고 있을 때 그 분야에 왜 나는 반복적인 실패를 하고 있는지, 나는 왜 반복적으로 이 유혹거리에 마음이 넘어가서 죄를 짓거나 다양한 모습에 실패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린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좀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공에 취했을 때 그때야말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음속에 잉태하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유혹거리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변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통분한 노릇인지, 우리와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 말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과 내 자신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 다음 기도는 영적으로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시험에 대비한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좀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뭐가 그렇게 악이 많아서 악에서 구해달래. 너무 부정적이야 이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악이 있지. 악이 있는데 그러면 악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뭐 이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도망가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기도다. 성경에서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도 나오는데 아니 이건 뭐 너무 정말 도망다니는 기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 악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악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악보다는 악한 자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똑같이 악에서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인 영적인 어떤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언제든지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대해서 매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뿔이 달리고
빨간색 옷을 입고 꼬리가 달린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사단은 바울이 얘기하기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천사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잡은 통치자. 이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왕자 또는 지배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을 공중의 어떤 권력 또는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공중의 나라의 군주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번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의 사령관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탄을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NIV 성경에서는 아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라고 이것을 번역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가 남과 북이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치열한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두 권세 간의 싸움입니다.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둠의 나라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승리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완전히 편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미 우린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실 오늘날 남과 북의 관계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줘요. 우리 남쪽 사람들이 마음을 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놓고 편안한에서 안일한 아니면 아예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과 북쪽의 전쟁의 전쟁 능력의 상황에서 남쪽이 몇십 배, 몇백 배 우위에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남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전쟁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일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통일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됩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남쪽도 받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받지만 전쟁은 이깁니다. 왜요? 너무나 앞질러버렸기 때문에 남북한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편해요, 마음이. 근데 이게 꼭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의 마지막 나타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과소평가합니다. 북한을 과소평가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단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싸움에서 이겼고 마지막 승리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보다도 더 치열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이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자들과 싸울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세력이 다른 종교에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그래서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분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공중의 권세자분자들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것,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것이 이 공중의 권세자분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교활하고 정말 겉만 번지르르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적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공격이 자기 속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별해내지 못하고, 이웃 종교가 마치 우리의 대적인 것처럼 이웃 종교의 우상이 지금 내 마음속에 꿰뚫어 들어와서 나를 뒤흔들고 있는 우상보다 더 큰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내면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은 미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벌면 됩니다. 빨리 벌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점점 줄어듭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전을 누립니다.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정상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보다 나의 재산이, 나의 돈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못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상실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으려면 돈도 좀 벌어놓고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그렇게 가르치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나 이런 기독교 단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위원회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네. 예산위원회를 세워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기술이 마치 우리를 해방시킬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혼을 빼놓습니다. 잠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국가는 또 어떻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남북한의 문제 같은 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무엇보다도 앞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엉켜들어가 때때로 권력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중의 권세자분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입을 쩍 벌리고. 저희 교회에 제가 기르던 쏘가리가 저기 바나바홀에 이렇게 있는데요. 걔는 죽은 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잔인하게도 산 미꾸라지나 조그만 붕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 있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와서 입을 벌리고 그것을 한입에 낚아채는지.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는 사자를 생각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정말 섬찟해요. 처음엔 장난처럼 보지만 조금 있다 보면 이야, 정말 우리 주변에 사단이 우리를 저렇게 삼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어떠하고 우리 상황이 어떤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영적 전투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기도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보면 악한 자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매우 소극적으로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오,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좀 기도를 잘 살펴보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용두사미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한 양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전투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음 절과 야고보서의 4장에 나와요. 둘 다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떡하라고요?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여기 맞서 싸우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resist라고 번역했습니다. 저항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와에게 저항하십시오. 저항해라. resist. 여러분, resistance 생각나시죠? 프랑스의 지하 운동, 독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저항했던 저항 세력을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항하라고 하는 것이죠. 맞네, 이렇게 기도해야 되네요. 그죠? 악과 저항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건 너무 약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이 기도를 보면 이 영적 전투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항하는데 어떻게 저항하라고요? 베드로전서 처음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라고 하는 말이 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전율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똑같이 저항하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함께 연구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적 본질을 꿰뚫어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악마에게 저항하는데 어떻게 저항하냐고요? 한쪽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여러분, 이 두 분은 하나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싸움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저항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적극적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저항하지만 결국 이 승리의, 이 싸움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담대한 기도이며 이것은 이 싸움의 궁극적 승리의 원인이 어디든지를 아는, 그 궁극적 승리의 비결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마치 뭐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우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우린 뭐예요? 졸개예요, 그 옆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 나가신다고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대신하는 것처럼, 악과 싸워서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십자군과 같은 참 불명예스럽고 지울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우리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모른 데서 오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 때 십자군 사건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건 현대사에서도 이런 오만한 모습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기저기 나타나는 이유가 전쟁의 수행 주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 전투, 영적 투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의 전략은 매우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탄의 전략을 아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이런 걸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존 양식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불안하지? 너 돈이 충분하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 남편이 있냐? 넌 아내도 없지 않니? 끊임없이 불안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존 양식이 돈에 있습니까? 나에게 배우자에게 있습니까? 내 아파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육체적 영적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존 양식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관계를 끊임없이 깨뜨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앙금이 쌓이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저항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의 약함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유혹거리들,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잉태되어 이것이 죄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단이 또 내 주변에서 나의 약함을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하는군요. 이 사단에게 악한 이 공격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 사단의 전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 사는 시민의식보다는요, 게릴라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게릴라는 어떻습니까? 시민은 뭐예요? 시민은 이 도시 속에서 편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게릴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산을 치고 달리면서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게릴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져야 될 의식이 이런 게릴라 의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세상이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해요. 특별히 자기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새벽 기도 가요. 또 문제가 좀 사라지면 또 새벽 기도 안 나갑니다. 왜 그러나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치 게릴라전을 하듯이 늘 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젊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조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그래도 5, 6km씩 뛰고 그랬어요. 보기에 달리. 근데 이렇게 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뛸 때 참 힘들긴 해요. 근데 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깨닫고 뛰면서 많이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이 산에 올라갔다 오면서, 옛날 같으면 뛰었을 텐데 이제 뛰려니까 무릎이 아파요. 그래도 평지가 나오면 좀 뜁니다. 옛날 버릇이 있어서.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뛸 때마다 저는 양쪽에 세 사람이 같이 뛴다고 생각했어요. 제 오른쪽에는 성령님이 제 팔을 붙잡고 계십니다. 불안하게 제 왼쪽엔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셋이 같이 뛰는 거예요. 붙잡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운 것처럼 사단도 우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같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에, 이 전쟁에 근본 승리의 비결이신 그분께 믿음으로 서서 그분께 순복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잘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반대쪽에 있었던 사단이 우리를 낚아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낚아채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그토록 가까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가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영적 전투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전투에 나선 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뭐 시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시위 현장을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위하는 이 방법론이나 그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 전체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래서 거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했어요. 한두 번 해보고 이거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저는 약간 뒤에 멀리 늘 시위 현장이 일어나면 집에 가지 못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위 때 막 앞에서 뭐 구호를 외치고 화염봉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그런 학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최루탄을 쏩니다. 누구한테 쏠까요? 구경하는 저한테 쏠까요? 절대 저한테 안 쏩니다. 가끔 잘못 날라오긴 하지만 극렬하게 시위하는 친구들에게 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 잊혀졌지만 백골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백골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경이 들어와서 사람들 체포할 때 붙잡을 때 우리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오지 않습니다. 가끔 걔네들이 우리한테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극렬하게 데모하는 친구들에게 공격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면 사단은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참호 속에 가만히 숨어 있거나 아예 전쟁터도 아니라 저 언덕 위에서 구경하는 자들이라면 이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별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줄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지 않고 참호에 숨어 있거나 전쟁터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방관자나 구경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자들이 어떤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격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승리한 것도 당연한데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은 늘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의 승리는 당신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과 이 심각관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어폰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어폰을 많이 들어서 그런 실수를 안 하지만 제가 처음에 대학 다녔을 때 그때 워크맨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이게 카세트 테이프인데요,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어폰으로 꽂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 꽂으면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자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요즘도 가끔 지하철 타면 막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고 밖에서는 다 들리는데 그것도 또 너 어려운 노래를 꼭 따라해가지고 참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를. 근데 대학 다닐 때도 그 도서관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 워크맨에 이렇게 이어폰을 딱 꽂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소리 크게 질렀습니다. 도서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조용히 해 나가자 그랬더니 왜 이래? 이렇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그저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거리가 우리 주변에 거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영적 전투에 둔감해진 현대교인과 현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는 유혹거리들을 대항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난 잘 안 돼.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실패하는 거지 뭐. 별거 없잖아. 다 그렇잖아. 다 그러려냐고 사는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총도 가지지 않고 군모도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화가 담보된 세대가 세상이 아닙니다. 대치 전국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매일같이 같이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고 날이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